연기입니다, 여러분. 연기입니다. 진짜 무서웠어요. 예, 아우, 예. 감사합니다. 셋. 네, 안녕하세요. 왕왕 우혁입니다. 저희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준비한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통솔할 때는 전혀 힘든 일이 없었고요. 왜냐면 더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었어요. 그래서 그 통솔 문제는 없었고,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개인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 스케줄도 소화하고 아들도 소화하고 그게 각자가 조금 힘들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저희는 되게 재밌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솔직할 수 있는데 저희는 7명이 안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처음에 너무 각기 다른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라 그게 저는 더 매력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7가지의 색깔, 레인보우처럼 여러 가지의 색을 한 번에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저희 팀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떻게 보면 나쁜 언니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약간 뭐 예를 들어 슬기면 야, 광석이 뭐 하냐? 약간 이럴 수 무섭게 약간 울려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기대돼요. 솔직히 어떻게 장면이 나올지 기억이 되고 아, 그 연기로 말씀하세요? 네, 연기입니다 여러분. 연기입니다. 연기 때 실제로 눈물을 흘려버렸다네. 네, 친구들이 집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예.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컸어요. 진짜로 무서웠어요. 예, 아, 예. 기대됩니다. 저희 마마가 친한 그룹이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다 잘 인사는 했는데 잘 몰랐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제가 고민했던 걸 제가 만약에 23살에 고민했던 걸 23살인 친구가 고민하는 것도 있고 뭐 이 직업을 떠나서 그냥 정말 저희 나이대의 고민도 나눴고 되게 뭔가 짠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감정을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네,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되게 오늘 행복하게 제작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아이돌 방청단을 위해서 출연해주신 많은 카메라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임원희 선배님, 장원영 선배님, 장원영 선배님 두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각자도 그렇지만 아이돌 동작단 이 멤버들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